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저 이선명 민선 8대 김천시장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함을 선언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20대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정권 교체를 위해 헌신적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비장한 각오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김천시장 선거 출마를 보고 드립니다. 5대, 6대, 7대, 8대 김천시의원으로 김천시의 발전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나름대로 노력해왔지만 시민 여러분들 눈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역 발전을 위해 좋은 그림을 그리고 좋은 생각이 있더라도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 늘 답답하고 시민 여러분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김천시장 선거 출마를 여러 날의 고심 끝에 결심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이선명은 시장 출마를 결정한 날부터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공천과 관계없이 시민 여러분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볼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말로만 행복한 김천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변화하는 김천, 시민 모두가 잘 사는 김천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을 위한 김천을 만드는 것인지,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인지 생각해 왔습니다. 이선명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 이선명, 구호로만 거치는 김천 사랑이 아니라 김천 시민들과 함께 웃고 기뻐하며 김천에 살고 있는 시민 누구나 잘 사는 김천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저 시의원 여러 번 하면서 사실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는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것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더 못한 것 같습니다. 기초수급자는 더 늘어나고 상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이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김천도 변해야 합니다. 저 이선명이가 표를 깎는 아픔으로 쇄신하겠습니다.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